도쿄올림픽 조작과 꼼수가 난무하는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외신들이 보도 중입니다. 잠깐 일본의 추잡스럽고 넘사스러운 저질 행동을 전하기 전 긴급 속보 먼저 전하겠습니다. 일본 트위터를 밤샘도록 달구었던 일본의 조작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윗 내용을 보면 더러운 한국 스태프가 일본 선수 눈에 비칠 비첩 게임을 방해하고 있다. 전 세계는 한국이 원시적인 나라이고 국제경기에 대한 존중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선동질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태프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인으로 판명되고 난 후 이글 게시할 일본 이응은 게시물을 지우고 딴스런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이응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추악한 금메달을 향한 이응적 불공정 내용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실력이 안 되니 꼼수가 난무하네요. 일본의 조직적 외국 선수들 방해 행위에 대해 외국 선수들은 SNS를 활용해 일본의 행위에 치명적인 적격을 하고 있어 전 세계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선수촌 골판지 침대 폭파 챌린지 영상과 함께 일본 방사능 도시락, 먹배 타고 한국 도시락 챌린지 등 조직적으로 일본의 저질스러운 행위에 대해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중요한 챌린지가 최근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일본은 습도가 많고 무더운 일본 날씨에서는 하루에 옷을 3번 이상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올림픽 선수촌에 입주한 외국 선수들은 땀 냄새 곰팡이 냄새나는 옷을 입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 옷을 세탁실에서 몰래 사라진 일도 있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롱선인 세탁물 챌린지를 진행한 외국 선수 멜파는 자신의 틱톡에 어떤 세탁물들은 데쳤는데 오일이 걸린다라며 불만을 드러냈고 욕조에 세탁물을 넣고 발로 빨래를 한 뒤 베란다 건조대에 말리는 영상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 반응은 선수가 노숙자처럼 욕실에서 옷을 빨고 있다. WP는 옷을 밟아 세탁하는 그의 모습에 대해 포도주를 만드는 것 같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선수는 선수들이 세탁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사진을 올렸고 그는 건물 16개의 세탁소는 3개뿐이라며 세탁물을 돌려받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당시엔 선수 개개인이 자유롭게 빨래할 수 있도록 세탁기와 건조기를 넉넉히 둔 것과는 너무 대조적 모습에 외국 선수들은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인심 차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금메달을 걸기 위한 일본의 판정 조작은 필사적인 것 같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남자체조 개인종합에서 일본의 하시모토 다이키는 도마 착지 과정에서 매트를 벗어나는 실수를 했으나 14.7점을 받고 금메달. 별다른 착지 실수가 없었던 중국의 샤오도 같은 점수인 14.7점을 받고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은 불공정한 심사다. 심판은 장님이냐? 훔친 메달이 너를 죽일 것? 어질어질한 짱개식 협박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공정에 대해 한 일본 체육인이 목숨 걸고 일본을 날선 비판한 전 일본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던 야마구치 카오리 일본 올림픽위원회 이사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개최국의 이점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이번 대회는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도 불공정이 심한 대회가 돼버렸어 정말 부끄럽다. 이번 올림픽은 연습 파트너를 일본에 데려올 수 없다. 이 문제는 유도뿐 아니라 여러 종목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이다. 경기 직전까지 실전과 같은 연습이 불가능한 반면 일본 선수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연습이 가능했다. 호텔에 머물면서 시합 전날까지 연습하는 일본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는 것이 이상하다는 주장인 듯합니다. 인터넷 민심은 다시는 일본에 가지 않겠다. 손님을 초대하고 하인 취급하는 일본에 대해 상당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듯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빡친 이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